노심초사했던 부분이 의외로 수월하게 풀려가는 한 해다. 안녕하세요.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이민년 2월, 3월, 4월 네, 양력 기준이고요. 용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띠로는 이제 23살 되는 이제 용띠 친구들이에요. 요 친구들 새로움에 도전하는 운이 들어왔어요. 기존의 거 버리고 새로운 공부 한번 해볼 거야. 아니면 기존의 거를 더 발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 요런 도전 정신이 들어와 있고요. 공부라고 하면 우리가 꼭 학업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 학업적인 공부 외적으로도요. 아, 요런 일 배우면 나 잘할 것 같아. 요런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 한번 따볼래. 요런 것도 다 공부에 해당이 된답니다. 모든 게 이제 뭐 학업만이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왜 기술 배우는 친구들, 제주로 나가시는 친구들, 그리고 공무원 시험, 그리고 뭐 대학 공부,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연초에는 배우려고 마음을 먹어요. 하나씩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 운전면허 따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 공부 들어와 있고요. 배움의 뜻을 두고 조금 의욕 있게 갈 수 있는 상승의 운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게으름 떨지 않고 열심히만 하신다라면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실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35살 되는 용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의 운에는요,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그 정리정돈 시간이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고, 그죠?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자. 우리 요런 표현 하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변에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을 조금 정리하는 시기예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변화를 맞이하자. 주변을 정리하고 사람 또한 정리한다. 그러면서 변화를 맞이하고 바쁘게 지내자. 새롭게 한번 다시금 잘해볼 거야. 이게 전화위복이거든. 그래서 주변 정리만 잘하신다라면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삼재기는 하지만 사람 때문에 화나는 거, 사람 때문에 좀 속상한 일들 요런 부분이 연초에 잘 해결을 하고 넘어간다라면 1년 한 해가 무탈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47살 되는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망신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떤 망신이냐면 음주로 인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거나 음주로 인해서 어떤 돌발의 사건, 사고를 만드는 좀 좋지 않은 연초의 기운을 띠고 있습니다. 요분들 또한 그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요. 직성 또한 발달이 돼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괜시리 과음하시고 나 필름 끊겼어. 이런 일로 인해서 음주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그리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로 하여금 너 어제 기억 안 나? 너 술 먹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망신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주하시거나 이때만큼은 술을 안 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쉬운 아홉 되시는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초반의 운기에 신이 돕는 운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꿈을 꾸어서 예지몽이라 그러잖아. 미리 안 좋은 일을 막아가시거나 희한하다, 내가 살면서 이런 일도 겪네, 참 기이한 일이야. 이런 현상을 이제 1년 한 해 동안에 한 번 정도는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운기를 타고 있는데요. 이제 삼재의 아홉수지만 아까 신이 돕는다 그랬잖아. 그러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풀려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염려할 일은 없는 한 해고요. 연초에 꿈을 꿨네. 좀 희한한 일이 생겼었어. 요런 걸 좀 겪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걸로 보여지고요. 운이 괜찮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던 부분이 의외로 수월하게 풀려가는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다만 하나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다라면 건강을 조금 잘 챙기셔야 돼요. 우리가 왜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뭐 넘어졌습니다.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한 해가 되겠는데요. 건강만 잘 챙기시고 사건 사고만 막아가신다면 의외로 쉽게 잘 풀리실 걸로 보여집니다. 자, 71살 되시는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밖에 나가시면 호인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의외로 호탕하시고요. 너그러운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나이띠인데요. 올 한해 연초에는 주변에 이제 나를 조금 높이 보거나 좋게 보거나 좀 예쁘게 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나를 좀 좋게 봐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자주 연락을 하거나 만나게 되는 요런 일이 좀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기운은 내가 그동안 늘 여유 있게 살고 손해보듯이 살고 호탕하게 살고 났더니 이렇게 좋은 일들도 있네. 이러면서 어떤 이해관계,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요. 가족이나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 아니면 주변에 계셨던 이제 지인분들 계시죠? 여기에서 인정받고 나를 좋게 보는 좋은 눈을 띄고 있으니까요. 좋은 대인관계들 많이 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용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